주말 오후 동익 씨 부부의 집. 아 맞다. 오늘 저녁 약속 안 잊었지? 준비 잘하고 와. 어이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들. 아들 우리도 기대가 아주 크다. 응? 무슨 중요한 약속인지 부모님에게 신신당부라는 성빈 씨. 그런데 아들이 자리를 뜨자 동익 씨 부부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여보 어떡하죠?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찾아야지. 어떻게든 흠을 찾아야 되겠지. 어떻게든 흠을 찾아야 한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대체 아들과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걸까요? 잠시 후 여보! 어떻게 됐어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동익씨. 그런데 이거 대머리 가발을 썼던 거였군요. 이딴 거 다 소용없어. 대머리라는데 눈도 깜빡 안 하더라고. 여보 이제 당신이 좀 나서야겠어. 문 좀 열어봐. 유나 집에 있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보안이 유나 씨가 성빈 씨에게 끝내 결별을 선언한 모양이다. 잠시 후 성빈 씨가 다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엄마! 아빠! 아들 왔어? 엄마, 아빠! 유나한테 대체 왜 그랬어? 드디어 성공한 것 같죠? 잘했어, 잘했어. 응? 사실 우린 걔 마음에 안 든다. 뭐라고요? 유나가 도대체 어때서요? 너무 잘나서 싫어. 하여튼 무조건 결혼하지 마. 두 분이 반대해도 상관없어. 나 유나랑 결혼할 거야. 야 아들아. 야 너 결혼은 무덤이야. 응? 너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냐? 됐어요. 야 아들아. 아들아. 여보 어떡해요. 다 털어놓고 결혼을 말리죠. 이제 사실대로 모든 걸 밝혀야 되나. 아무래도 동익 씨 부부에게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해야만 하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듯합니다. 다음날 유나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걸복걸한 성빈 씨. 동익 씨 부부의 작전도 소용이 없는 듯하군요. 유나야, 우리 엄마 진짜 그런 사람 아니야. 결혼 반대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라니까. 알겠으니까 그만 일어나.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지?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어떡하려고? 아, 그럼 이렇게 하자. 다짜고짜 유나 씨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는 성빈 씨.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두 사람은 놀랍게도 혼인신고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혼인신고부터 해서 부모님을 설득할 생각인가 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저 최성빈 씨는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신데요? 네? 뭐라고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여기 본 맞으시죠? 뭐야? 이 여자 누구야? 가족관계 증명서에 성빈 씨의 배우자로 떡하니 올라가 있는 한 여성.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유부남이었어? 아니야 유나야. 나 진짜 모르는 여자야. 근데 이게 말이 돼? 우리 진짜 끝내. 오랫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씨는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하여 얼굴도 모르는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신분을 도용당했다거나 상대방이 악용할 목적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독특한 이유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성빈 씨가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골목길에 들어서는데요. 성빈 씨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이 학생인 듯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네, 저요? 혹시 여기 살아요? 네. 이름이 신유미?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학생 남편입니다! 네? 제 남편이라고요? 어렵시오. 이 학생이 성빈 씨의 배우자라는 겁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한 유미 양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이게 뭐지? 이거 내 주민등록번호 맞는데? 학생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저 아직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유미 언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이것 좀 봐봐. 내가 이 아저씨랑 결혼을 했대. 혹시 유미 양의 어머니는 뭔가를 알고 있을까요? 이제 그만 밝혀야겠네. 최서방, 자네 내 사위 맞네. 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성빈 씨가 자신의 사위라고 인정하는 미경 씨.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결국 동익 씨 가족과 미경 씨 모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엄마 아빠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어? 심지어 얘 고등학생이야. 맞아요. 정말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희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 대체 무슨 약속인데 저희 의견 묻지도 않고 혼인신고를 했냐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들은 왜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혼인신고를 해야만 했던 걸까요?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동익 씨 부부는 사업에 실패,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미안해 여보. 내일은 내가 진짜 라면이라도 구해볼게. 아니에요. 라면 살 돈으로 성빈이 우유 사야죠. 동익아, 집에 있냐? 그때 동익 씨의 중마고우 재성 씨가 찾아왔습니다. 재성아, 웬일이야? 어, 앉아. 야, 너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나 의유 없는 놈 만들 거야? 아, 이거 지난번에 빌린 돈도 못 갚았는데. 이걸로 급한 돈부터 일단 맞고 너 자리 잡을 때까지 생활비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재성아. 재성 씨, 정말 고맙습니다. 동익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다 재성 씨는 아무런 조건 없이 큰 돈을 빌려주고 물심양면으로 친구를 도와줬는데요. 재성 씨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동익 씨는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 동익 씨가 승승장구하자 이번엔 재성 씨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된 재성 씨는 사채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는데요.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재성 씨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재성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동익 씨는 정작 친구가 어려울 때 힘이 돼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재성아, 너랑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까 이제 편히 쉬어. 알았지?
죄송아, 죄송아.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의 죽음을 막진 못했지만 재성 씨와 나눈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한 동익 씨.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씨와 씨는 자신의 자녀들을 나중에 결혼시키자는 정혼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혼인신고가 가능해진 나이가 되자 두 사람은 일단 먼저 그 약속을 지키고자 혼인신고부터 하였던 것입니다. 학생이었던 양이 대학에 진학하고 씨가 취업을 하게 되면 서로 소개를 시켜 결혼을 시킬 작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두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동거 등 부부의 외형으로 볼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빈아, 아빠 친구분이랑 한 약속도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재수 씨. 들어가시고요. 우리 유미는 앞으로 자주 보자. 응? 네. 안녕히 계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재성 씨와의 약속을 지키려던 동익 씨의 노력은 결국 자식들의 반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향한 그의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지만 도리어 어긋나는 약속은 이행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